고마워. 너 짠 하려고 그러지? 어. 짠 하려고. 그래서 여기다 가져왔구나. 어. 짠. 좀 발목이 긴 걸로 이렇게 세 개 세트 양말 구입했고, 요거는 이게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최대한 자제해서 하늘색만 구입을 했어요. 루카스가 이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 남동생이 티셔츠를 사서 보냈어요. 이거는 에코백인가 봐요. 제 옷도 이렇게 구입을 해봤는데 이건 인터넷으로 샀거든요. 날이 풀리니까 자꾸 봄옷을 사고 싶어가지고. 셔츠 원피스인데 이 허리 부분을 이렇게 끈으로 묶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입은 모습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위에 입는 셔츠거든요. 그냥 하늘색 셔츠인데 여기 이 단추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해요. 꼬임이 살짝 들어가서 재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물 함유량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바지인데 허리가 밴딩이라서 되게 편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컬러거든요. 겨울은 또 아우터가 한정적이고 좀 어두운 컬러의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 컬러로 된 바지 하나 있으면 두루두루 입기 좋아요. 이거는 자켓인데 단추가 이렇게 골드 컬러로 귀엽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쪽은 누빔이 돼 있어서 초봄까지 따뜻하게 입기 좋아요. 얘도 겉에가 좀 특이해요. 털처럼 이런 소재여서 되게 따뜻해 보이면서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추울 때 제가 목티를 되게 애용해서 이렇게 카라 없는 라운드 자켓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벌써 영상에 몇 번 나온 가디건이거든요. 금사가 들어가서 반짝반짝한 두께감이 있는 그런 가디건이고 진주가 귀여워요. 약간 따끈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속에 꼭 면티, 긴팔 면티를 같이 입어주고 있어요. 봄옷을 입고 싶은 마음에 구입한 블라우스예요.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바지, 스커트 다 잘 어울리고 지금 한번 세탁을 해서 다림질을 해놓은 상태예요. 뭔가 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블라우스를 사고 나서 아까 그 블라우스에 이 바지가 딱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얘도 되게 재봉이 좀 특이해요. 밑단도 이렇게 커팅이 들어가고 살짝 부츠컷으로 여기다가 올 봄에 이렇게 입고 놀러 가려고요. 이거는 저번에 친구들하고 뮤지컬 보러 갈 때 입었었어요. 벌써 한 차례 개시를 한 옷입니다. 반짝이가 들어간 트위드 소재의 옷이라 여기가 살짝 올이 좀 잘 풀려요. 가위로 좀 정리를 하고 입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네요. 딱 입었을 때 라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이 벨벳 목티를 같이 구입해서 입었어요. 이게 은근 따뜻하더라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3월에 하는 그 백조의 호수 발레 공연 티켓팅을 했는데 이 스커트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깃털 같고 제가 가서 발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커트인데 무릎까지만 안감이 있고 밑에 한 단은 이렇게 안감이 없어서 비쳐요. 이렇게 옷 사온 거를 정리를 하다가 지난번에 사놓고 잊어버린 블라우스를 찾았어요. 새롭게 득템한 기분. 이 보라색 바지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원피스에다 입어도 어울리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번 자라 봄 신상이 예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블라우스라기에는 조금 길고 미니 원피스처럼 나온 건데 이 프린트랑 색감이 딱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피스로 입기보다는 이렇게 블라우스처럼 입으려고 갖추고 입혔어요. 피팅룸에서 입어보니까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밑에 진한 진청? 청바지 스키니진 같은 거 같이 입으면 예쁘겠네요. 이 가죽 원피스는 이너를 뭘 입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머니도 있고, 길이가 꽤긴 편이에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거운데. 배달이 이렇게 왔어요. 아무리 종이 상자라지만 이건 좀 겨우 요만한 거 하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개별 박스 포장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에어프라이어에 군고구마 해 먹으려고 고구마도 샀어요. 우리야. 이승신 선배님 돌아가셨네. 저희 어머니. 어머니. 추억의 맛이야. 졸려. 나 여기는 처음 와봐. 가자.
또 얼마나 막히려나. 오징어도 있고. 아. 왜? 안 짭짤해. 짭짤하지 마. 그지, 안 짭짤하지. 실망이야. 오늘은 우리 모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 체크인하고 숙소에 가서 자야겠어요. 엄청 오래됐나 봐. 오른쪽. 이거요? 열쇠 키인데 꽂게 돼 있어. 들어오세요. 깔끔하네. 그쪽 방은 여기는 침대가 없어? 아, 근데 저기 침대 만드는. 아, 이불이 있어? 아, 여기는 일본 집 같이 이렇게 세면대가 밖에 있고. 이거는 되게 좋네요. 필요한 옷마다 이렇게 파우치를 나눠가지고 꺼내 쓰기가 편합니다. 별거 없는데 이런데 오면 옷걸이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루카스 옷은 어른 옷걸이에 걸기 힘들어서 루카스 거는 꼭 따로 챙겨가지고 와요. 저번에 왔을 때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슬리퍼를 챙겨왔어요. 그리고 이거 멀티탭도 하나 정도 가지고 오면 되게 편리해요. 여기 USB 충전하는 멀티탭이어가지고 핸드폰이랑 스마트패드랑 막 충전할 게 많아서 여럿이 여행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세면도구, 나머지는 다 옷이고, 모자, 이거는 헤어밴드,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는 제 화장품 파우치예요. 거의 기초 제품 위주예요. 사람은 세 사람인데 기계는 여러 대여가지고. 미트 스파게티. 그 지만 나는 까르보. 어디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밥솥이 있길래 쌀을 챙겨왔어요. 빨리 가라 이거. 지금 날씨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바꿔놨네. 몸에서 야채가 모자란가 봐. 먹을게. 맛있어? 응. 코만 탈 것 같아, 코만. 선크림 바르긴 발랐는데. 아, 하늘이 맑다. 언제쯤 저기 올라가 볼까?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루카스 넘어져서 의무실 갔다 왔어요. 다행히 그냥 타박상 정도라 파스만 바르고 잠깐 쉬려고 합니다. 와, 높다. 우와. 나도 빨리 저렇게 타고 싶어. 좋소. 높이 오니까 하늘이 예쁘다. 산이 숙소로 갑니다. 나도 찍어주면 안 돼? 싫은데? 편의점 장 보는 걸 못 찍었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까먹었어. 나도. 오늘은 자외선도 많이 쬐고 찬바람도 많이 쐬서 수딩 마스크 이걸로 바르고 잘 거예요. 옷도 발라야 돼. 아빠 못 들었어. 잘 먹을게. 어, 맛있게 먹어. 안 터져. 머리가? 진짜 이렇게 와요.
좋아하니? 아이고.